안녕하세요, 미국튜브입니다. 오늘 카메라 리뷰가 아닌 장비, 또 오늘 도착한 모니터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LG 34인치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인데요, 가격은 밑에 링크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느낌으로는 너무 크지도 않고 또 작지도 않은 영상 작업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편하다고 해서 구매를 한번 해 봤습니다. 스펙으로는 34인치 1440p로 연결은 USB-C, 그 다음에 HDMI, USB 3로 하실 수 있고요. 스피커는 안에 내장되어 있지 않지만 전 스피커가 별도로 있으니까 별로 신경은 안 쓰였습니다. 이제 애플에서 나오는 에어나 프로는 USB-C이기 때문에요, 바로 모니터도 연결이 되고요, 파워도 같이 충전할 수 있어서 선 하나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이 모니터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USB-C 케이블이랑 그 다음에 HDMI 케이블도 같이 달려옵니다. 모니터는 위아래로 올리고 내릴 수가 있고 앞으로 위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바닥 스탠드 부분도 생각보다 자리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모니터 기능을 조절할 때는 중간 밑부분에 조이스틱 비슷하게 있어서요, 그것으로 움직여서 메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모니터를 구매한 가장 큰 이유는 가성비가 좋을 듯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영상 모니터 알아보니까요,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더라고요. 아직은 그렇게까지 꼭 필요한가를 생각해서 또 저렴한 가격으로 또 성능이 좋은 그 LG 34인치 또 울트라 와이드 커브드 스크린을 구입을 했습니다. 물론 가격이 비싼 만큼 좋은 퀄리티 모니터를 구매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저한테는 굳이 그렇게까지 지금 막 필요한가, 제 유튜브 채널이 잘 되면 어차피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니까 그때 더 좋은 것을 구매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성비 위주로 생각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구입을 하신다면은 뭐 현재 계신 곳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구입을 하시는 것이 조금이나마 절약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미지 퀄리티를 볼 때요, 글씨가 조금 그린 색감이 진하게 나는 듯한데요, 애플이랑 비교했을 때 색감이 좀 약한 느낌을 받았지만은 그렇게 신경이 쓰인다까지는 아닙니다. 화면 스크린 크기는 21:9 3440 1440 IPS 디스플레이로 밝기로는 300CD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뭐 충분히 밝다고 보시면 됩니다. 울트라 와이드이기에 기본적으로 두 가지 모니터를 한 개로 묶어놓은 그 느낌으로 멀티태스킹 하기에는 정말로 좋은 듯한데요, 스크린이 크기 때문에 나눠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편집을 하면서도 다른 일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울트라 와이드로 구입을 한 것은 저도 처음인데요, 조금 기대를 한 부분은 34인치를 만약에 일반 모니터 크기라고 보면은 편할까라는 생각에 일부러 커브드로 한번 도전을 해본 건데요, 생각보다 처음에 신기했습니다. 그냥 저같이 영상 제작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닌 그냥 리뷰를 한다든지 아니면 유튜브 영상 편집을 하시는 분들, 뭐 포토샵으로 사진을 편집할 때에는 정말로 좋은, 가성비가 좋은 모니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물론 게임도 가능은 하지만 정말로 프로게이머가 요구하는 하이 퀄리티 게임 뭐 이미지를 위한 모니터는 아니고요.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 그냥 취미 정도로 게임을 하는 것에는 뭐 전혀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저는 주로 영화를 많이 보기에 또 와이드로 보니 조금 느낌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대박. 지금 여러분이 현재 모니터 한 개가 더 필요하다, 그런데 너무 비싼 거 말고 조금 저렴한 것을 원한다, 간단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가성비가 좋은 뭐 그런 모니터를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LG 34인치 울트라 와이드 커브드 모니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뭐 제 애플과 또 연결할 때도 USB-C로 바로 연결을 해서 충전하면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만족도가 높은 모니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모니터는 아닙니다. 그냥 저렴한 모니터입니다. 저도 그냥 막 구입을 한 것이 아니라 약 한 달 정도 알아보고 고민을 해본 후 결정을 해서 구입을 했는데요, 만약에 미국에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밑에 링크를 넣어놨으니 만약에 좀 고민을 하고 계신다, 그런데 재고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짧은 장비 리뷰 영상이었지만요, 더욱더 이 장비로 열심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과 알림 설정, 뭐 댓글,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